그들 중에서는 한 분씩 정말로 귀한 질문들을 해요. 그게 뭔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게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텍스트예요. 설교의 텍스트가 뭔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텍스트가 뭔가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모든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이 지나간 말씀이 아니고요.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 그 시대 지나갔다고 그냥 지나간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사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어디에서부터 치유가 일어나느냐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또 치유가 일어나느냐 우리 영혼이 편안하면은 관절 골수에 없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요 영혼이 살고 그 다음에 우리 피부, 그 다음에 세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틀린 생각, 틀린 각인, 틀린 우리 모든 체질을 바꾸는데 그 말씀 들으면서 각인 체질이 바꾸어지는 줄 믿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잘못됐다는 것이 그게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밝혀 보여주는데 그걸 거울처럼. 그러면서 그것을 교훈으로 우리께 줍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뭐 때문에 기록했느냐? 우리에게 거울로. 그래서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추원합니다 저는요 이 사실을 제가 가장 어려울 때에 체험했거든요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 역사하는구나 제가 가장 어렵고 제가 가장 낙심되고 그러면서 제가 가장 힘을 잃어버렸을 때 길을 가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적어놓은 걸 봤어요 누가 붓글씨로 적어놨는데 불꽃이 잘쓴게 아니에요 우린 불꽃이 잘 쓰고 못 쓰고 상관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더라니까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나를 오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성경을 봤지만은 그 말씀이 거기에 이사야 41장 10절이 기록된 저전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제, 제게 살아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제게 힘을 주고, 제게 용기를 주면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선줄 믿습니다. 한 부분에서 제가 힘이 없을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면서 제게 힘을 준거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어떻게 듣냐. 성령을 통해서 듣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요, 그냥 이야기처럼 지나가면서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누가 했는, 기록했느냐? 성령 하나님이 기록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이걸 기록하게 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걸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은 성경 기록할 당시에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그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물론 꿈으로도 알게 하고 환상으로도 알게 해요. 그러나 그것은 방편이에요. 그런데 그걸 너무 그걸 의지하셨을 적에 신비주로 흘러요. 원체 못가대보면은 하나님의 꿈으로도 알려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또 붙들고 거기에만 집중했을 때에 신앙생활에 잘못된 결과를 가져와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요 그게 뭔가 예배 때의 주의 종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잖아요 합숙 때 목사님이 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인생 모든 문제 끝돼버린 거예요 그때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부딪혔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안 냈다는 것이 결론이 난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이고 모든 문제 끝냈구나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에게 축원 드립니다.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요. 그래서 훈련 가 가지고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걸 딱 듣는 거예요. 지나간 한 주간에도요. 한 중직자가 제게 전화 와 가지고 이번 주일에 주신 말씀이 제게는 너무 귀한 답이 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이고 교회의 중요성이 이렇게 귀한 것이고 교회는 이제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고 비방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흠을 들쳐 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중직자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처럼 축복받는 것을 알려줬다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하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배드려도 똑같이 선한 일을 하더라도 똑같이 움직여도 복음 붙잡고 덮어주고 복음 붙잡고 살려주고 복음 붙잡고 하나 되게 해서 쓸 때에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예배 때에 목사님들은 현장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거 말할 때요 하나님 이처럼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처럼 우리에게 응답하시는구나. 그걸 얻으면서,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봅니다. 또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게 누군가? 그게 바로 요셉이었고,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모세와 요셉과 다윗은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아, 이 환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이 환경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환경과 사건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자신과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일어나는 네 가지 사건 창세기에는 네 가지 사건이 있고 네 인물이 나와요. 그러면은 사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기독교 서점이나 가가지고 기독교 서적을 우리 랩넌트들이 읽어야 될책들 한번 이렇게 펼쳐봐요. 창세기 얘기를 쭉 적어놨는 거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얘기로 적어놨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아담 얘기 나오고 하와이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또뱀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었어요. 한번 가서 보리냐 기독교 서점에 가서 보라니까요 오 이게 누구의 장난이냐 그 얘기만 적어놓고 하나님을 뭐 떠났다든지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다든지 하지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은 놓치고 있는 거예요 피언약은 절대 얘기 안 하는 그런 책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예배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언약을 잡기를 추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서요 그냥 우리 랩노트들에게 얘기로 끝나서 안 돼요 특히 우리 오래 믿으시는 분들 특히 언약 가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드릴 때에 창조사건, 타락사건, 홍수사건 그러면 오늘 바벨탑 사건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또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는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를 놓치버리면 얘기거리로 조금 더 수준 있게 하면 도덕적인 얘기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가지고는 인생의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러면서 사단마귀 귀신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돼요. 그래서 10년 믿고 20년 믿었는데도 성도가 하나도 힘이 없어요. 왜? 사단을 이기지 못하니까. 근본 원죄 문제 해결되지 못하고 늘 자범죄 얘기만 하다가 세월 보내버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 기쁨이 내 마음속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 흐름 속에서 예수 그리로 내가 행복해지고 예수 그리로 답이 나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창, 창세기 1장이 뭡니까? 창조. 예수 그도가 창조 주시고 예수 그도가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2장 에덴 동산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하고 다스려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에덴 동산에부터 천 동서남북으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타락 사건 나왔어요. 아담 하와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전 인류가 타락하는 사건이 생겨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최고의 문제요. 최고의 사건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주셔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창세기 3장은 타락사건인데 타락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아담의 후손까지는 절대 해결하지 못해서 원죄가진 피가 죽어는 죄를 씻을 수가 없어서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인해서 동정녀 마리아께 나신 예수 그도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이 되셨고, 인간을 멸망시키신 사단마귀 귀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원수, 사망권세를 깨뜨려버리고 부활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망권세 깨뜨리신 예수 그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새 생명이에요. 그게 생명 가진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또 문제가 터졌어요. 홍수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뭘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은 자만이 산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만 들어가야 산다는 거예요. 방주 바깥에 있으면은 훌륭하고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많이 배웠고 가져도 멸망 받는다는 걸 말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산다는 걸 말한 거예요. 그걸 복음 공동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복음 공동체예요.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구원 받아 놓고도 놓친 사람이 누구냐?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구원받은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교회 오는 한 어린 냄던트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조금 이상한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 지도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지도자 욕하고 그러면서 그러면은 교회가 하나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노아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노아가 잘못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더큰 잘못이 함의 잘못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은혜 고등업체 모든 분이 소중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되어 가지고 이제는 새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사단이 틈타고 거기에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율법 아래에 있으면 저주받은 자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또이 사실을 알면서 바벨탑,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광 문명이 발달하고 수메르, 메소포다미아 문명 굉장히 발달했지만은 거기에서 세메 후손들이 이제는 우상을 만드는 자들로 변해버렸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왜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은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문제는 예수 믿으라는 사건이에요. 지나간 한주안 땅에도 병원에 가 계신 분들, 그러면 몸이 아파 가지고 마음이 두려우신 분들, 그 사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뭔가. 그분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6장 사건, 그러면서 창세기 11장 사건. 거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가? 예수 그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거기서 빠져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뭔가? 거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체질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창세기 3장 체질을 가지고 있고 창세기 6장 체질을 가지고 있고 창세기 11장 체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 안에서 거기에 절대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배드리면서 예배를 통해서 자신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를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디에 집중하라고요? 은약에 집중해요. 너희는 생육해라. 너희는 땅에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신약으로 말하면 세계복음합니다. 영적 아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세계를 복음하는 거. 구약에서는 그걸 주셨지만은 신약에서는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백성을 회복시키고, 영적으로 아들을 낳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뭔가 영적인 함정이에요. 창세기에는 영적 함정 세 가지, 근본 영적 함정 세 가지 나옵니다. 그게 뭔가? 창세기 3장. 너가 하나님이 되라. 그 영적 함정이라니까요. 하나님 못 맞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내 계획대로 하고, 내가 주인이에요. 내,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뭐, 내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뭔가 자기가 하나님이야. 이 종교도 필요 없고, 저 종교도 필요 없고,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사단이. 하나님과 같아지겠고 하나님하고 비길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누가 주인 됩니까?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럼 벌써 사단, 사단의 속임에 함정이 다 빠져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바가 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또 창세기 3장 전적 타락, 전적 부패가 뭔가 하나님 음성이 아닌 마귀의 소리 들은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늘 뭐라냐?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그리고 네가 하나님 하나님이 되는 거야. 모든 종교는 뭔가 네가 부처가 되는 것이고 네가 스스로 하나님 될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또 영적인 함정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하나님의 은약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말라.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생명나무와 모든 실과는 다먹으라 그랬어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가지고 언약을 흔들어 나보요. 언약을 갖다가 꾸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실과 전부 먹지 말라 하더냐? 그게 뭐예요? 불평을 심기예요. 엄연한 언약이 있는데 거기다가 뭐야? 불평을 시켜. 그래서 언약을 흐릿하게 하는 겁니다. 뭐다 먹을 수는 있는데, 에, 먹을 수 있는데, 에, 선악과 먹지 말랬다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벌써 언약이 흔들린 거예요.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은 뭐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 또 똑같이 십자가 달아 놓고 똑같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똑같이 신앙고백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흔들어 놓는 데가 있어요. 그게 천주교라든지 그러면서 이단들인 거예요.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어 놓습니다. 흔들어 놔요. 천주교 어느 성당에 보니까요. 십자가 딱 종탑이 있는데 마리아는 원제 없이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딱 적어 놓은 거예요. 참, 세월이 지나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언약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알지 말고 정확하게 붙들기를 주님의 축언드립니다. 흔들린 사람은 왜 흔들려요? 하나님 말씀을 대충 붙들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귀가 와가지고 똑같이 얘기해요. 첫째 아담을 무너뜨린 마귀가 둘째 아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따왔었을 적에 또 찾아와가지고 또 찾아와서 시험거리를 놓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화하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영혼이 있기 때문에 밥 먹고 떡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괜히 불필요한 것 가지고 영웅심으로, 불필요한 명예심으로 그걸 가지고 흔들어댈 때에 주, 너의 하나님만, 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서 모든 현장을 세계를 보내 보여주고 내게 경배하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랬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정확하게 붙을 때에 흑암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충 교회 왔다 갔다 해요. 한 주간 동안에 설교 뭐 들은지도 몰라. 그 다음에 설교 제목도 모른다니까요. 소 제목은 고사하고, 그날 설교 제목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면은 온갖 세상 것에 다 집중이 돼가지고, 말씀에 집중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면은 속는데 넘어가고, 그러니까 속으니까 불평나고, 원망 나오고, 그러면서 그까지고 집에 들어오니까 집은 엉망이 돼버리고 그걸 보고 후대들은 어떡합니까? 예수 믿어도 별볼일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먹음직하고 보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지라 요한 1서 2장 16전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보고 속지 않기를 주님의 추원드립니다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이미 구원 받은 자는 함정에 유혹받으면 안 돼요. 창세기 6장입니다. 네피림 시대입니다. 하나님 없는 물질 중심. 창세기 3장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모르니까. 창세기 6장은 네피림 시대. 장가 가고 시집 가고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아이 아니, 장가 가고 시집 가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네피림 시대 영적으로 문제와 가지고 물질 중심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 오니까 사람들이 강팍해져요. 고대의 용사라 남폭한자가 되어가지고 사회가 그냥요. 죄악이 관영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전부 악하다는 거예요. 물질 중심으로 가면 사람들이 악해지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오늘 본문이야 바벨탑 시대. 이것도 함정이에요. 뭐냐? 하나님 없는 성공.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성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하면 되는데.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좋은 얘기 같은데, 그거를 계속 학교에서 얘기합니다. 근데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래서 올인하는 거예요. 또 올인하고 또 올인하고 막판에 올인하다 한 방에 다 가버려요. 그래서 불신자가 자살하게 되는 이유가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도 직장 생활할 때에 가봤습니다. 가니까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전인 지전장이 해병대 나와가지고 그걸 갖다 다 걸어놨더라니까. 그런데 정구 지점에서 제일 꼴찌 해보는 거예요.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뭔가 바벨탑 시대입니다. 우리가 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 인간의 완악한 겁니다. 인간의 완악함이 우리가 하나 탑을 쌓서 하늘에 닿게 하자 탑은 성공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 탑뭐 합니까? 성공을 얘기해요. 탑왜 삽니까? 이거 쌓는 것처럼 내가 성공해야 된다. 우리 아들이 성공해야 된다. 그게 산에 가면 전부 탑 쌓는 거예요. 성공이에요. 하늘에 닿게 하자 그게 완악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그게 하나님 영광 가려는 거예요. 성도가 내 이름을 낸다. 교회가 우리 교회 이름을 낸다. 그거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은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그러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누가 영광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는 내 이름을 내는 거예요. 오늘날 또 교회 안에서 내 이름 내기 위해 하고, 그 다음에 또내 주장하기 위해 하고, 그게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안 흩어져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보금에 하나 될 때에 안 흩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에 안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금 없는 사람은 한테 모여가지고 딴짓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흩어지는 것은 전도 선교를 위해서 흩어지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창세기 3장의 근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봐도 사단의 전략이고 함정이에요. 사단의 전략,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 되라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 네피림 시대, 물질 세상 풍습으로 전 하나님의 아들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랩런넌트들이 세상 나가지만은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기를 추원합니다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함정에 유혹되면 같이 살지만 우리는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은 예수 그때 피로 분리되는 것을 거룩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6장 11장 내 성공 중심 그게 함정인 겁니다 둘째입니다 은약의 흐름 속에 있는 후손 이것을 기록하고 나서 하나님은 바, 바로 샘의 후손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그 샘의 후손은 어떤 후손들이냐, 언약을 이어가는 후손들인 거예요. 샘의 하나님 여하를 찬송하리로다, 그래 말해요. 성경에는 사건을 기록한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도를 잡으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계의 네 인물이 나옵니다. 그럼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도를 잡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수 그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고, 이삭은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된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야곱은 그 키도 붙들고 승리했다는 걸 말씀하는 것이고, 요셉은 세계 복음마의 언약을 가지고는 어디 갔다 놔도 승리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성경에 보면 족보 얘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모릅니다 저는 성경 읽다가 저 역대기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가다가 읽는 거 치아 봅니다 왜냐하면 안 읽어봤는 모양이네 모르니까 가만히 계시는데 성경 읽다가 역대기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가봐요 그만 읽기 싫습니다 전부 사람 이름만 나와요 그러나 성경은 족보 얘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는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과학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철학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철학 얘기하고 과학 얘기하면서 예수 그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바벨탑 이후에 바로 샘의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언약의 족보예요. 그 족보에는 예수 그도의 언약을 받고 전달하는 족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다. 이거 놓치면 시안 된다. 그래서 우리를 불렀다. 그래서 대신 하나님이 셋을 주셨다. 그거를 계속 전달하는 가문인 겁니다. 창세기 11장 세매 족보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아들에게 셈에게 셈의 세메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셈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약속을 준 거예요. 야벳은 세의 장막에서 창대하리라. 유럽의 게르만 민족, 앵글로색슨 민족, 프랑스 고을 민족, 바이킹 민족 이 전부 야벳 족속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400기저 저, 주후 400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요 주후 400년 이후에 그들이 기독교 국가 된글로막내려와 가지고 그 야만인들이요.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세의 장막에서 엄청나게 창대해진 거 있죠. 오늘 역대상 1장에서 8자는 유다 가, 다윗 왕의 가문을 쭉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볼것 같으면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대의 세계라 그렇게 말해요 성경의 모든 족보는 무엇 뭐 때문에 그러느냐 언약의 흐름 가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언약 흐름 속에 있기를 추원합니다 신앙생활이 왜 어려웠냐? 흐름을 안 타서 그래요. 내 혼자 말씀 흐름하고 상관 내 혼자 신앙생활해. 내 양심적으로 신앙생활해. 내 양심 신앙이 가지고 될것 같으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질일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런데 하나님은 시대 시대 언약을 주세요. 말씀 흐름을 타라고. 노아 시대는 방주 만들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그시대의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또 출애굽 시대는 피언약을 발라라. 그러면서 광야 할 때에는 장막을 만들어. 라그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다는 거. 그럼 그걸 붙들고 움직이는 신앙생활은 굉장하게 쉬운 거예요. 그게 요수와 갈렙입니다. 요수와 갈렙은 말씀 흐름 속에서 40년 동안 정말로 쉽게 쉽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흐름을 놓치니까요 뒤돌아보니까 애국 보는 사람들은 40년 가는 게 괴로워요 40년 가는 게 괴롭다니까요 오늘 또 은약 정달 속에 있는 족보 은약을 받고 은약을 전달하는 가정 그 가문이 누구 가문이냐 세세 가문이고 세매 가문이고 유다다위 왕의 가문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에 은약을 전달받고 은약을 전달하는 가문 되기를 주님의 축원 드립니다. 그게 말씀 흐름 속에 있는 가정이에요. 그게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에서는 맑은 물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고기들이 살고 그 물이 또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은약의 말씀 흐름 속에 있는데 그게 10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지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요 말씀 흐름 속에 있어요 그런데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시내가에 흐르는 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흐름입니다 거기에 뿌리 박은 사람들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어요 그게 말씀 흐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요 이 말씀 흐름 속에 훈련 속에 있는 게 행복이에요 강단의 말씀 흐름 속에 있는 게 행복이에요 기도수점 말씀 현장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행복이에요 SGL 47장 1절 12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루에 계속 한 번씩 꼭 묵상합니다. 왜? 생명의 말씀이 성전에 붙어서 나와가지고 전 세계를 흘러가는데 모든 현장을 다 살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 있는 교회 강단이에요. 요 환상과 요 묵시가 어디에서 성취되느냐? 마가다락방에 성취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현장으로 가는데, 예루살렘, 온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대로 가면서 전 현장을 살려요. 오늘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우리에까지 흘러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이 강단을 통해서 이제는 다민족 세계 복음만 살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늘 묵상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데 삼천제자 일어난 거예요 네. 성경에 있는 대로 해요 삼천제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여 진일한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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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은혜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창세기 1장 28절 완전한 계획을 이룬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요 뭘 붙들어야 됩니까? 은약을 붙드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제는 딴거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에 방향 맞춥니까? 전도 성교에 방향 맞춰야 돼요 그래서 세매 후에 그 당대에 최고 축복받은 그러한 가정과 가문이 되었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당대에 이 시대에 최고 축복받은 사람으로 부른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언약의 흐름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는요 큰 교단 안 부러워요. 왜?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흐름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에는 저희 집안에 보면 <laughs> 박사, 석사, 장로님 목사님 정말로 많거든요. 예전 내가 그 눌려가 죽을 뻔 했다니까요. 아이 그 때문에 나는 아 나는. 진짜 목사 모아야 돼. 난 박사도 안 되고, 나, 난 못하겠다. 근데 지금은요, 그거 갖고 계신들보다 제가 더 행복해요. 왜? 말씀 흐름 속에 지금 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충만 안 하면은 그리스도로 내가 충분하지 않으면은 내가 죽어요. 그리스도가 완전한 이름인 줄 모르면은 어느 날 내게 또불신앙 들어오고 또 불평 들어오고 또못 누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이 안 되어지면은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은 최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이고 우리 교단 아직 천 개도 안 되는데요. 120명 가지고 하나님은 세계 복음만 하셨습니다. 12지파를 가지고 한 민족을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이거 제대로 아는 아브람 한 사람만 일어나도 세계 복음마가 되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를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생각 바꾸기를 주님의 추원드립니다 6월달이기 때문에요. 이제 곧 하반기고 이제 상반기 마감합니다. 하반기 할 때에는 정말로 생각 바꾸시고 상반기에 우리가 제대로 점을 딱 찍으시면서 이한해 하반기에 새롭게 시작하기를 추구합니다 네. 셋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27절에서 32절입니다 은약의 족보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불러내십니다 이유, 데라가 우상 장사가 되었어요 메소포다미아 바벨탑 쌓는 데서 세메후손 데라가 우상 만들어 먹고 살라고 우상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만큼 우상 동네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잠을 자버렸어요. 오늘 지산동 수성구 지역에 하나님이 우리 은혜교를 여기 세우신 것은 우상 동네 영향받지 말고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편안해 버리고요. 육신적으로 먹고 살라고 하다 보면은 우상 만드는 장사하는 것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더 확실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너는 출발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형 끊으란 말이 아니에요. 과거 정리하고 끊을 거는 끊으라 이 말씀입니다. 전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가지고 언약 가운데 흐름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라 말하는 갈대아우로 당대의 최고 문화 문명이에요 이게 뭡니까? 일반 은총 가지고 망하는 지단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은총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일반 은총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에 일반 은총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 땅을 정복해라 그러면서 다 먹어라 그거 일반 은총이에요 근데 타라고 나서는 하나님이 특별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도로 구원 받는 것이 그게 특별 은총입니다 이거 놓치면 은 세상 문화 문명 가지고 망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에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50년대 60년대보다 못 삽니까? 굉장히 잘 살아요 그런데 잘 사는 것과가 지금 망하는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없으면은요. 특별히 복음하는 단체 없으면은 어떻게 될지를 모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문명 굉장하지만은 그것 가지고 달신 성기고 그것 가지고 타락가게 되고 그것 가지고 망하게 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 하나님이 말씀한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겁니다.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느냐? 거기에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을 정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적과 끌이 흐르는 땅이다. 거기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성경에서 뼈저리게 잡고 있는 사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가 여호수아와 스데반 집사예요. 여호수아는 2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니라 그랬습니다. 세명의 후손인데 어느 날 다른 신을 생겨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 지르고 나가라. 아브라함 보고 나가라 그런 거예요. 누가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그 후손들에게 그래. 너희 또 저쪽에 있는 신 섬기겠느냐? 너희는 성길지라도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이라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 7, 사도행전 7장 2절입니다 스테반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갈대와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그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으면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래요 이 땅이 무슨 땅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었고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너희는 지금 그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복음 생명 걸고 지키시기를 주님의 주권 드립니다. 복음의 한을 가지고 이걸 받고 복음의 한을 가지고 전달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셈의 후손 오늘날에는 이제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족복 속에 들어온 거. 이걸 지키시기를 주님의 축원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서게 되는 것이고, 가난 정복의 출발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알 해야 돼요. 아브라함 보면서 버릴 것, 불신앙 버려야 돼요. 아브라함 가면서 불신앙 많이 했어요. 오늘 또 보면 하란에 머물렀더라. 불신앙 하면서 머물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창세기 3장의 불신앙, 창세기 6장의 불신앙, 창세기 11장의 불신앙, 완전 버리기를 추권합니다 미혹되는 거. 우리는 그 함정에서 빠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함정에서 하나님이 빼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주의해야 되냐? 그 유혹에 주의해야 돼요. 네만, 네 하나님처럼. 네가 하면 돼. 네 이름 높여. 물질문화, 세상문화, 마 성공해라. 그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돼요. 아브라함에 통해서 누릴 거, 아브라함 뭘 누렸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누렸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분 권세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릴 것은 우리가 받은 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은혜 누리면은. 거기에 모든 축복이 따라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께 더하시리라 그래요. 신앙생활 거꾸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언약도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 때문에 언약을 끄주고 오는 거예요. 물질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끄잡고 와요. 그거는 어린 아이들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 키울 거, 그릇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하나님은 제자부를 볼 때에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직업과 그 사업을 주실 때에는 세계 복음화할수 있는 직업과 산업을 주신 거예요. 그럼 그릇을 크게 끼를.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있는 의물들은 보호자요, 동력자요, 식주인이요, 모든 교회 살릴 수 있는, 먹일 수 있는 식주인이요, 생명건자. 우리 산업인들은 홀리메이션의 그릇을 가지고 중직자는 비밀결사대의 그릇을 가지고 우리 랩넌트는 미래 재앙 막는 주역의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추원드립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교회가 어려울 때는 돕는 큰 그릇이 돼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는 그릇 되기를 주님의 추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세일을 행하십니다 창세기 3장 속에서 여자의 후손을 가지고 세일을 행하셨어요. 창세기 6장에 방주 가지고 하나님은 세일을 행하죠. 은혜 받은 자를 통해 세일을 행하셨고요. 창세기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가난 땅 가면서 세일을 행하셨어요. 그 일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셋과 그 후손들이고, 샘과 그 후손들이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영적으로 예수 그도 안에 새로운 후손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창세 1장 27절 28절을 회복해야 돼요 신약에서는 뭘 회복해야 됩니까? 부활 메시지를 회복해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면서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이 언약으로 세계복음하는 그릇대기를 주님의 추권드립니다 그래서 내눈 가지고 나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시기를 주님의 추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난 거예요. 내가 세계보금할 일꾼이에요. 나는 세계보금할 산업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이 산업이 하나님이 복주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산업이고 직업인 것을 보시기를 주님의 추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리 바라보면서 10년, 20년, 30년 후에 우리 랩넌트를 길러내는 은혜교회 그리고 이제는 우리 장로님 한분한 한 분이 전 세계의 한 나라를 담당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 중직자 산업인 되기를 주 예수 그대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오 없어서 인생의 바벨탑에 유혹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물질에 유혹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사단이 은약 흔드는 음성에 아버지 하나님 유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 가문을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아브라함처럼 가날 향에 가듯이, 우리는 세계 복음 말을 향해 가는 큰 그릇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때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